일단은 육각 렌치, 헤드, 리프. 일단은 풀고. 밑에 한 개 스페이스, 위에 거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세 개. 처음에는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 했는데 패드 딸린기 이런 아래쪽으로만 따라서 밑에 거를 한 개 위로 올렸어요. 또 다 빼내보면 이 보드가 길어갖고 아이고야, 알뜰이도 따랐다. 아, 알뜰이 섰다. 요거는 아직 그래도 스프링이 다른 적이 없네. 스프링이 간섭이 없네. 새거. 핀 패드. 이거는 미리 벌려갖고 피스톤이 밀릴런가 모르겠네. 밀리네. 피스톤을 나와 있는 거를 미리 놓고 타이를 빼고 패드를 그대로 밀어 놓고. 오이씨, 스프링 들어왔다. 그대로 밀어 놓고 핀을 걸치고 이거도 돌리는 게 밑에 쪽으로 하면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밑으로 하고 핀을 올려주고 이거는 그냥 넣으면 되겠네. 됐어요. 스페이스를 밑에 놓고 걸어주고 일단 걸어놓고 여기도 모를 꽂고 아래쪽에 스페이스. 위시로 고정시켜주고 손이 멀었어. 브레이크 패드 레버를
풀고 밑으로 풀고 그래가지고 한번 움직이죠. 움직이실 때 잡고 레버를 잡은 상태에서 완전 고정하지 말고 고정시켜주고 다시 풀었다가 어떤 레버를 잡은 상태에서 풀었다가 다시 해보고 고정. 이 패드를 밟으면 처음에는 조금 브레이크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패드 밟으면 처음에 잘 안 됐듯이 조금 질이 나야 됩니다. 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테스트만 남았어요.